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정리 판전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5일자 팔레온 형사 405 민주와 리드마크 공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641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그러니까 피고인 이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그 이 사건에도 기소된 내용은 뭐냐면 피고인이 2019년 7월 20일 16시 25분경에 화물차로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충격합니다. 이 경찰관은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 17시 20분경, 1시간 뒤죠. 1시간 뒤에 호흡 측정 방식의 음주 측정으로 해서 피고인에 대해 측정을 했더니 0.169%가 나옵니다. 근데 피고인은 이 17시 20분경 그 음주 측정하기 전에 16시 43분경 현장을 이탈해서 소주 한 병에 복숭아 음료 한 캔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후행 음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음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이후에 음주하는 거. 그러니까 운전 당시에는 먹지 않아 그 하지 않았던 음주를 운전 후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 당시에 그 혈주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게 하려고 다시 술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2019년 6월 24일 날 이제 후행 음주와 9월 24일. 그러니까 이제 석 달 정도 뒤에 후행 음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주 한 병에다가 복숭아 캔 한 개를 섞어 마시도록 한 후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0.125%가 측정됩니다. 그러니까 석 달 정도 뒤에 다 똑같은 양 소주 한 병과 복숭아 캔 한 캔을 마시고 해서 봤더니 0.125%가 측정됐어요. 그러면 0.169에서 0.125를 빼면 0.054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0.03보다 높으니까 음주운전이 된다라고 기소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사고 당일날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음주량에 관한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후행 음주를 다시 한번 재현을 했더니 0.125 나왔고 그 0.125를 0.169에서 뺀 나머지 수치가 음주 0.03을 초과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제 원심은 무죄를 했느냐? 원심은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분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0.141%로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0.141%와 9월 24일 측정 수치인 0.125%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0.141%를 후행 음주 증가분으로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0.169에서 0.141을 뺄 때 0.028, 즉 0.03% 미만이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이렇게 위드마크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측정 시의 수치에서 운전 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구하기 위해 운전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알코올 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측정은 뭐 2시간, 3시간 뒤에 했다면 2시간, 3시간 뒤에 측정을 다시 하죠. 그리고 그 측정할 당시에부터 사고 당시까지 분해량을 더하면 음주 당시에 알코올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이 분해량이 이제 빠른 사람이고 느린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느린 사람은 그때 수치가 상당히 위에 있을 것이고 빠른 사람은 그보다 낮을 것이죠. 어쨌든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고 신빙성 있는 통계 자료 중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걸 대입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유리한 걸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음주 행위로 인한 음주 운전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검사의 엄격한 증백 챙기라는 형사법의 대원칙까지는 아직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원심이 무죄 판결을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후에 추가 음주를 통해서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게 한 사건입니다.
최근에 이제 김호중인가 하여튼 그 사건에도 비슷한 사례죠. 사고를 내고 나서 술을 마심으로써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알수 없게 하는 거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 결과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 자료가 피고인의 실제 분해량을 통계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피고인의 알코올 분해량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실제 분해량을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입증한다면 위드마크를 적용을 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음주 단독죄는 운전시와 특정시가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차이가 날 경우, 그럴 경우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분해량을 더해서 그거를 빼는 거죠. 빼는 거고. 또 반대로 측정 당시에 측정을 할수 없었어요. 사고 당시 측정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먹을 때부터 이 당시에 운전할 때까지의 분해량을 뺀 거, 그거를 가지고 또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는 항상 피곤에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서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